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다시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2. 메이플 스토리 2 방송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 점검이 좀 길어져 가지고 또 10시 반까지 점검. 아우, 점검이 방금 아, 너무 길었어요. 그죠? 시작합니다. 야, 아까 에바를 뽑았는데 튕겨 가지고 에바를 뽑았는데. 야, 에바를 뽑았는데 튕기냐? 시작했습니다. 아유. 아유, 빨리 왔어요. 여러분, 우리 재방송 시청자분들은 8채널로 와주세요. 채널 좀 맞추려고요, 여러분들. 8채널로 와주시고요. 에, 재방송 시청자분들은 8채널로 와주시고요,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형, 길드 만들어봐, 길드. 뭐? 길드 만들어봐. 알았어. 와, 씨! 누구야! 아, 존나 양아치 새끼! 길드를 만들었어. 파이월드! 좋아! 다행이다. 아, 이거 먹혔으면 좋댔다, 진짜. 야, 이거 먹혔으면은 난리 났다, 진짜. 나 진짜 피똥 싼다, 너. 야, 파이월 된다. 아, 된다. 자, 우리 세르시 많았습니다. 일단 퀘스트 게임으로 갑시다. 트라이아 청사. 어, 다행이다. 파이월드 만들었다. 야, 들어왔어? 야, 8천원, 8천원, 8천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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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왕실 관리를 맡으세요. 채널 이동할 수 없대. 아르식이 취소된 진짜 이유. 인원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게 채널, 채널.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야, 야, 된다, 이제. 야, 야, 너네. 야, 너네. 일단은 잡다 와, 안 돼. 일상으로 와. 어. 야, 너네 채팅으로 김말해, 임마. 알겠다. 어, 형이 말하면 해, 알았지? 어, 일단은 방송 진행 좀 하기. 여러분들, 차, 이거 MR을 뽑은 거예요. 예. 채널 82채널 없어요. 오, 야, 채널 존나 많네? 82채널로 와요. 야, 렉 안 걸리게. 시청자분들 82채널. 렉 걸리면 안 되니까, 그지? 무슨 일인가? 파기 채널! 82 채널! 파기 채널! 야! 기가 막힌 운명이에요! 파기 채널! 친구 요청이 있습니다. 파기 채널! 파리 채널! 야! 파기 채널로 와주세요! 82 채널! 파기 채널! 야! 825 팡이요! 자, 떠나는 사람들! 아버스에서 와세요! 파기 채널! 82 채널로 와주세요! 끼워 맞추기 개쩔고요! 아, 깔끔해! 트로이의 여관에서 올슨을 만나라. 트라이와 여관에서 아, 올슨을 만나래요. 시청자 우리 또 만분 들어오셨구요. 갈아타겠습니다. 야, 윌리! 와바바! 좋아, 좋아. 어, 어, 야, 이게 물에 떨어지면은 이게 없어지네. 윌리! 와바바! 졸라 빨라! 너네들이요. 이게 바로 현재 클래스의 파워가 지갑전사 파기요. 자, 여관 갑니다. 졸라 빨라요. 자, 올슨 퀘스트 완료. 좋습니다. 아, 야, 오토바이 좋아. 아, 미안해요. 집까지 타고 와가지고. 아, 여관에 더럽혔네. 아, 이거 범죄인데, 이거. 어, 이거 범죄인데. 윌리. 자, 우리 세르시 왔어요. 우리 만분 들어오셨구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팔로우 하셔야 알림이도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팔로우 좀 많이 눌러주시구요. 자, 여기 퀘스트 또 있네요. 네, 경비병 마크. 여기 원래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채널 여기 맞추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또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다 시청자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 채팅창 보면은 뭐 팡이 형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사람. 팡이 병신. 야! 내가 왜 병신이냐 임마. 우리 빔 버벼라 스킨 나대네. 오토바이도 없는 게 브랜든 퀘스트 말. 철없는 아가씨. 야, 이거 길드 초대는 어떻게 하냐? 초대하기. 야, 너네 아이디 뭐야? 탈골? 탈골, 탈골. 탈골이랑 흑순. 흑순. 흑순 두 글자야? 어. 요청을 보냈어. 흑순. 오케이, 오케이. 됐어. 가입됐다. 시청자분들은 나중에 고렙 되면 받을게요. 예. 예, 고렙 되면 받겠습니다. 알겠죠? 예. 수상한 철광석 시작 가능. 보부상 메타를 찾아가라. 트라이아 청사를 들려라. 네, 여러분, 퀘스트 깨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맵을 보면은, 맵을 보면 저렇게 물음표라고 뜨죠? 예, 네, 저것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네. 야, 시청자분들 엄청 많으시네. 자, 여기 퀘스트 완료하도록 할게요. 아, 우리 매니저 엣지팡. 엣지팡. 너는 아이, 메이플2까지 맞춤대로 한 거야? 왕실 관리를 맡고 있는 넬프라고 합니다. 아, 그래, 반가워요. 예. 어떤 일이십니까? PS 좀 알려주시고 경험치 좀 많이 주시고요. 예.
퀘스트 완료. 당신 관리를 막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습니다. 레볼리 댐으로 가라고요. 네. 댐을 갑니다. 댐. 운윤님 우리 뽀뽀 10개 감사합니다. 아이 고마워요. 아이 감사합니다. 10개 고맙습니다. 길드 초대 우리 시청자분들 초대하는 건 나중에요. 나중에 고수들 초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업 열심히 하시라고 여러분들. 레볼릭 댐이 어딨냐? 레볼릭 댐. 레볼릭 댐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 퀸즈타운으로 가야 되나? 이럴 때는 맵을 보면 되죠. M을 눌러서 레볼릭 댐. 미들턴으로 가야 되네요. 에 미들턴이네요. 그죠? 미들턴. 야 그리고 로얄 복부에 퀘스트 안 깬 게 있는데 이게 퀘스트. 아 근데 여러분 퀘스트 그냥 뭐 다 안 깨도요 나중에 깨도 돼요. 예 제가 메이플2 해봤는데 무조건 퀘스트 다 깨고 할 필요 없고요. 예 그냥 뭐 진행되는 대로 다 진행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미들턴 이렇게 맵을 좀 보도록 하면서 파기어 메이플2 재밌나요? 재밌어요. 개 재밌어요. 이거 졸라 귀여워요. 자 여기도 퀘스트가 있네요. 아 그리고 뷰티 스트리트에 퀘스트 하나 더 있는데 아 야 따라다니지 마 이 관종들아. 아니 여러분들 퀘스트 하면서 빨리 레벨업이나 해요. 따라다니지 말고 나중에 고래분들 이렇게 볼 거예요. 여기 이렐리아 아니 아멜리아 뭐라는 거야. 완료하기. 아 메롯이 있어야 성형이 되네요. 아까 제가 오토바이 산 메롯 그죠. 따라오지 마. 야 따라오지 마라. 자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저기 오 좋아요. 여기 택시 정류장 발견하고요. 이 택시 정류장 웨이포인트를 발견해야 나중에 이동이 되기 때문에 택시 정류장 보이면은 무조건 가까이 가셔야 돼요. 아 루 조각을 획득하라. 루디브리엄 레 뭔 소리야 이거. 레디 루디브리엄 운석. 아 운석으로 또 가야 되네요. 퀘스트가 좀 많긴 하네. 아 퀘스트가 좀 많긴 하네요. 예. 어 퀘스트가 좀 많긴 하네요. 그죠? 자 우리 새로운 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윌코 강아지 구출 작전. 운석 파편에 친구들이 깔렸다. 친구들이 어디 있을까요? 야 친구들이 어디 있어? 친구들이 운석 파편에 깔렸다는데 아 저기인데 요거네. 이거 8번 구출해야 돼? 아 이거 레디브로 브리움이네. 이거 아니네. 이거는 블록 조각 찾는 거네요 여러분들. 어 블록 조각 이거 두 개씩 획득하는 거. 형님들 따라다니지 마요 빨리. 아니 퀘스트 너네 깰 거 깨라고. 아니 왜 따라와. 이거 아닌 것 같다. 아니 따라오지 말고 여러분 퀘스트 깨시라고요. 퀘스트 퀘스트 깨요. 퀘스트 하니 노 엄마? 새끼가 이 씨발 인성 봐. 엄마 있어요. 에이. 자 기다려봐. 친구들 구출하는 거예요. 에이. 자 우리 새로운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여러분 화질 좋죠? 화질 좋죠 여러분들? 아 우리 시청자 우리 11,500분 오셨네요. 화질 좋아요 여러분들? 레드 두 개 획득이고 이제 초록색 좋아. 야 퀘스트 빨리 깨 얘들아. 나랑 똑같이 퀘스트 깨지 말고 니네 혼자가 아니라고. 야 얘들아 혼자 다녀 혼자. 어 사스마 반갑다 사스마. 야 혼자 다녀. 왜 나랑 같은 퀘스트 하려 그래 힘들게. 그럼 레벨업 느리다 얘들아. 그럼 레벨업 느려. 혼자 해 혼자 해 혼자. 이게 개인 플레이 어? 개인 플레이 하라고. 자 안겨있대 좋구요. 이거 경쟁이야 이러면은 또. 아유 스페이스바 먼저 누는 놈이 이거 임자예요. 에이씨 제가 먹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느린 것들 갑니다. 느린 것들. 아 느려 느려. 아 너무 느려 어님들. 야 얘들아 월코의 친구들 구출하기 하나 더 까야 돼. 저희 파란박스 까도록 하죠. 야! 선생님 나와! 아이 기다려봐요. 여기 그 박스에 구출하는 건데 에이 초딩게임 아니야 여러분들.
오늘 새벽까지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보스를 보면 얘기가 달라요. 컨트롤 진짜 필요한 게임이에요. 에, 컨트롤 되게 많이 요하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구출 다 했다. 야, 다 됐다. 다 됐다. 퀘스트 완료합시다. 에. 자, 컨트롤 필요한 게임이에요. 진짜 보스 개 재밌어요. 보스. 보스 이 게임 보스가 진짜 재밌어. 보스가. 아우, 아우 운전 지리고요. 아유, 별 말씀을. 퀘스트 또 완료해야 돼요. 아, 저 미들턴에서 미들턴을 일단 가야 됩니다. 예. 퀘스트 완료하면서 가야 레벨업이 빠르기 때문에 초반에는 퀘스트 완료하는 게 좋고요. 나중에는 그 던전 하나 주치고 사냥하는 게 좀 좋긴 하더라고. 나중에는 좀 이렇게 주치고 사냥하는 게 좋더라고요. 우후! 느린 것들 갑니다. 자, 새로 시작했습니다. 아놀드. 이렇게 경험치, 아, 11레벨업 좋습니다. 예, 11레벨업 좋구요. 야, 이런데 땅을 사야 되는데, 이게 한 개 정당 땅 하나밖에 못 사거든. 땅 비싼데 먹어야 되는데, 나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매소를 어떻게 좀 마련해가지고, 그 땅 좀, 괜찮은 거 좀, 아씨, 먹어야 되는데, 진짜 제일 큰 땅 먹어야 되는데. 제일 비싼 땅, 그 오른쪽 그 뭐야 가운데 마을에서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제일 비싸거든요. 제가 그 다 알아봤어요. 네. 졸라 비싸. 막 2-3천만원 막 이래. 그 땅을 먹어야 되는데. 아, 자, 보부상례. 무슨 일이신가요? 친구 요청이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 요청이 있습니다. 친구 요청 개 때리고 싶네. 잠깐만요. 야, 친구 초대 누구냐? 우편도 그만 보내시고 커뮤니티 기다려봐요. 받은 요청. 여러분 친추는 하지 마세요. 친추는 하지 마세요. 에, 친추는 하지 마세요. 제가 원래 메이플 스토리 1 때부터도 친추를 이렇게 좀 받는 스타일이 아니었어가지고 아무도 좀 안 해놓는 스타일이라. 근데 친추 지금 거부해가지고 이제 뭐 안 올 것 같긴 한데. 자, 퀘스트 완료. 어서오세요. 좋습니다. 골든타워를 향해. 골든타워 8층으로 가라는데. 커닝시티 가래. 아빠가 그 댐 관리소장. 예, 저기 아빠한테 갈게요. 야, 이거는 그거 한번 드리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기다리면은 이 운송이 나와요. 보시면 압니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타면은 되게 빨리 갈 수 있어요. 이게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니까 메이플2는 요런게 좀 많아요. 여기 관리소장 여기 있네요. 뉴턴. 자, 퀘스트 완료. 퀘스트 좀 하면서 해야 레벨업이 빠르지 그지? 굳어가는 불. 몬스터 25마리 처치야? 현지라! 야! 우리 시청자분들 말해봐! 같이 깨게! 파티하면은 아마 상황이 이거 좋을거야. 현진이 초대 안 받을 거야. 요청을 보냈어. 파티에서 같이 잡으면 돼. 기다려봐. 자, 세루씨 반갑습니다. 요청을 보냈어. 요청을 보냈어. 여러분 퀘스트 좀 같은 거 끼면은 머리 아프니까. 야, 이거 직접 처치해야 돼? 이 무기로는 안 돼. 여기선 안 돼. 여기선 할 수. 형들 이거 직접 처치해야 되네. 여기선 할 수 없어. 아니 여러분들 좀 아니. 고마 좀 갓! 채널 바꾸고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이 이거 파티가 돼 있어도 케이스가 안 깨져. 아니 형님들 내가 좀 아니 그냥 따라다녀요. 나중에 그냥 82채널이 일단은 제 채널이고. 아니 너무 따라다니니까 이게 같이 사냥을 못해. 아, 따라오지 마세요. 에이. 아니 채널 바꾸면은 거의 사람 없어요. 이거 봐, 사람 없잖아. 매매 없잖아. 사람들이 너무 따라다녀서 그래요. 에? 나 혼자 퀘스트를 빨리 깨려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같이 하고 싶은데 일단 퀘스트를 빨리 깨려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야, 버섯꽃 타격감 개질이네. 무기를 잘못 들었어. 타격감 질이고요. 야, 이게 25마리 처치하기. 여러분 이렇게 이게 기본 공격인데 기본 스킬 요게 마나 수급이 됩니다. 이렇게 휘린드를 써주면서
기본 공격으로 마나 수급. 이거는 마나 포션이 없어요. 예. 이 게임은 마나 포션이 없어요. 그냥 스킬로 기본 공격으로 마나를 수급하는 겁니다. 어우 지리구요 깔끔해요. 야 사람들 저거 봐 또 따라오잖아. 따라오지 마요. 이게 웬만하면 다른 채널에서 해야지. 이게 좀 이렇게 같이 아 이거 봐 얘 헤리 따라오는 거 봐. 그 기분이네. 자 기다려봐요. 루디브리엄 있어요. 자를 잡아주고 좋습니다. 에, 퀘스트를 좀 깨면서 해야 좀 빠릅니다. 레벨업이 사냥도 하고 경험 그 퀘스트 경험치도 많고요. 초반에는 어 퀘스트를 깨야 레벨업이 빨라요. 그죠? 무기를 잘못 들었어.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게요. 팁을 하나 드리면은 남들이 치던 거도 한 대만 치면은 퀘스트에 그 포함이 돼요. 이 게임은 스틸을 못 하는 게 한 대만 쳐도 경험치가 다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이 뺏어도 스틸이 불가능한 게임이라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마리 남았습니다. 자 두 마리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게임은 진짜 보스가 재밌다니까. 보스 이따가 잡을 거야. 보여줄게. 보스가 난리나 진짜로. 보스 안 보셔서 말을 말아요. 보스 이펙트 개쩝니다 여러분들. 자 퀘스트 완료 좋습니다. 바로 오토바이 타주고 윌리 윌리 부렁부렁 와와와 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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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주족파기 깔끔합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커닝 인터체인지를 찾아가라. 어 저 위에 퀘스트인데 잠시만요. 저기 퀘스트가 있기 때문에 자 윌리 자 우리 세우시 왔습니다. 갑니다. 에 이거 뽑았어요. 현질했어요. 예 현질해야지 뽑은 거예요. 자 우리 세우시 왔습니다. 이런 거 그냥 벽 타고 가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그냥 일반 몬스터 같아요. 얘네들은 약한 애들. 자 기다려봐요. 이게 보스에서는 정말 힘든데 이 게임이 사냥은 무자본도 되게 쉽게 돼 있게 돼 있어요. 에, 사냥 그 밸런스는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무자본이어도 사냥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 나중에 고렙 되면은 보스를 잡잖아요. 보스에서는 좀 강화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하죠. 못 잡는 경우도 많아서 예 그런 게 있긴 해요. 예 레볼릭댐 오염 지역 주변 쿵 너 뭐 이끼를 제거하라. 여기래. 여기가 오염된 오 씨발 야 오염된 곳 오니까 피가 깎이래.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예 여기 오염된 곳인데 피가 깎입니다. 자 우리 새로이 맞습니다. 지금 오염된 물이네요. 예 불러 부수는 거 가능한가요? 그럼요. 여기선 할 수 없어. 이런 거 나무 부실 수 있어요. 지형 전부 다 부실 수 있어요. 전부 다. 저런 나무나 이런 거 전부 다 부실 수 있어요. 예. 자, 기다려보세요. 자, 이거 이제 딱 해주고. 사람이 왜 이렇게 없나요? 채널이 많아요. 저 79채널 보이시죠? 채널이 100 몇십까지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제가 지금 진행이 빠른 편이에요. 예. 지금 제가 진행이 빠른 편입니다. 저 지금 절대 느린 게 아니에요. 진행이 되게 빠른 편이에요. 아이씨, 또 오염물, 아이씨. 자 이제 퀘스트 야 완료했구요. 아 오염된 슬라임 처치하는 것도 있네요. 오염된 젤라임 처치하기 요거는 20마리. 야 갑옷 좋아. 갑옷 다중융갑을 얻었다. 야 좋습니다 갑옷. 야, 이런거 껴줘야지. 이런거 껴줘야 방어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거 껴줘야 돼요. 이게 매번 바꿔줘야 되는데 무기도 지금 공격력 32짜리잖아 어 무기는 좋은.. 야! 뭐야 이거 이거는 레어 아이템이고 노멀 상이 이거 레어. 오 레어 나왔습니다. HP 3증가 기본 옵션이 있네요. 그죠? 기타. 야 근데 내가 아까 T 오오오씨 야 아까 내가 T 현질하지 않았냐? 얘들아 나 T 현질하지 않았냐 T? 나 T 현질했는데 아까 나 아까 T 현질했는데 이 무기론 안 돼. 자, 세비씨 맞았습니다. 아, 그 팀 움직였는데 어디 갔지? 자, 슬라임 몇 마리 남았죠 지금? 아, 7마리요. 아, 7마리 남았네. 7마리. 아이 재밌다니까. 저 렉이 저 또 야 갑자기 또 렉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컴퓨터가 되게 좋은 컴퓨터예요. 근데 렉이 원래 좀 유발이 되고 막 그래요. 자, 세비씨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깔끔해요. 좋아요.
자, 슬라임 처치 좋습니다. 오! 야, 재밌다니까 이 게임. 여러분들 무시하신데 뭐 벌써부터 뭐 게임 노잼이네 뭐 이런 평가하시는 분들 이따가 보스 봐봐요. 얘기가 달라요. 보스가 졸라 재밌다니까요. 보스가. 자, 퀘스트 완료 좋습니다. 2900 경험치. 이게 경험치 얻으면서 사냥하시면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아, 커니 인터체인지가라고 나오는데 자, 맵 잠깐 볼게요. 커니 인터체인지. 오케이. 커니 인터체인지 가면 되죠. 갑시다. 댐 건너가야 되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파기월드 길드. 예, 길드전 1등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 고수분들 나중에 길드원 이렇게 초대해 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열렙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열렙 좀 하시고요. 예. 여러분 열렙하세요. 예, 열렙하세요. 알겠죠? 열렙하세요. 인터체인지 여기 있네. 자, 커닝시티 새로운 말로 이동합니다. 아니요, 그래픽카드 좀 좋아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많이. 야, 커리시티 왔구요. 야바킵니다. 수도관리인 버핏 물탱크 점검시간. 네. 볼트를 교체하라. 여러분, 아 잠깐만, 이거 채널 이동해볼게요. 여러분 채널이요 저 따라오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렉 걸리니까. 아까 보니까 사람들 되게 많이 따라와가지고 저 채널을 바꾼 건데 지금 이게 오늘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야, 오늘 오픈했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뭐야, 나 뭐야, 여기. 아, 커닝시티 맞구나. 커닝시티는 저렇게 일반 저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B. 자, 갑니다. 나 퀘스트 좀 완료할게요. 캐시마트 직원 엄마. 아, 엠마구나. 아, 엄마가 아니면, 아, 엄마가 아니고 엠마예요. 예, 엠마입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저 물탱크를 점검하라 그러지 않았냐? 볼트 수호하기. 야, 물탱크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제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 어딨지? 어, 이런 거. 그래도 옛날에 제가 테스트 때 해봐가지고, 자, 이런 거 점검해가지고 볼트를 수거하면 됩니다. 이렇게 누가 때리고 있을 때는 점검이 안 돼요. 잡아야 돼요. 여기선 할 수 없어. 어우씨. 아니 몬스터들이. 어, 좋아. 됐어. 이거 잡지 마. 안 잡아도 돼요. 이거 점검하면서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점검. 자, 이것도 점검해주고요. 자, 볼트를 7개 수거. 자, 세 번째. 자, 네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신작 게임 메이플 스토리 2.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 화질로 방송을 보시고 있습니다. 골든 타워를 향해 퀘스트 완료하고요. 8층은 브로커 조직원들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하네요. 골든 타워 8층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뭔가요? 위험하니까 그냥 집에 가라. 꼭 알아내야 된다. 골드타워 출입열쇠를 몬스터로 잡아서 얻어라. 뭐 이런 느낌. 어, 좋습니다. 원래 뭐 RPG 게임들은 다 퀘스트가 이러니까. 자, 일단은 택시정류장 웨이포인트 좋습니다. 야, 이게 물탱크가 많이 없는데? 그냥 저기 가서 해야 되겠다. 자, 우리 새로운씨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요. 자, 물탱크 좋습니다. 물탱크 하나. 여러분들 게임하시고 있는 분들 손들어봐요. 많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스마 반갑다. 야, 사스마 채널 맞추지 말라고. 관종이야? 아니 좀 퀘스트 아니 여러분 이 시청자분들 따라오지 마세요. 진짜로 퀘스트 완료해서 빨리 레벨업 해야 되니까 나중에 만날 수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따라오실 필요 없어. 이거 봐, 지금 맵에 한 명도 없잖아. 맵에 몇 명 있는 거. 저분들은 일반 유저인데 따라오지 마시고요. 진짜 시청자분들은 이게 사람들이 겹치면 더 어려워. 더 느려. 예, 더 느리기 때문에 안 따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볼트 하나 좋습니다. 볼트 하나 좋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인가요? 이거 좀 노가다 퀘스트네. 아이, 방금은 좀 노가다. 이런 샤, 이런 왜 이렇게 따라다. 와, 존나 성공 지리네. 아, 메이플 몬스터들은 이제 전부 다 성공을 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여기 보시면은 마을마다 또는 산행터마다 이런 게 있어요. 가까이 가면 채로 차요. 예, 사냥의 그 무장원들을 위한 편리함, 물약값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편리함, 아 뭐 그런 겁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대시 없나요? 대시가 버섯컬 없나 본데? 원래 야 버섯 나중에 배우나? 아니 원래 대시가 있거든요? 버섯컬은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잘 모르겠어. 여러분 버섯컬은 원래 대시 없어요? 아 레벨 13대 배운대요. 예. 자 퀘스트 완료해주고요. 좋습니다. 자 퀘스트 완료해주고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골든타워 8층 진입하기 캐시바트 인터체인점에서 현금을 10개를 찾아와라. 네. 도둑질하는 거야. 자 기다려보시고 인터체인지 여기서 현금 찾기. 여러분 이런 것도 나중에 유저들 많으면은 정말 하기 힘들거든요. 혹시나 1채널 막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 진짜로 거기서 하면 진짜 힘들어요. 아시겠죠? 힘드니까 조심하세요 진짜. 그니까 좀 채널 좀 이렇게 좀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서 해요. 그니까 뭔 모르고 채널 이동 안 했다가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하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와 씨발 몬스터 텔레포트 하는 거 봐. 시크큐 헤헤이. 야 텔레포트 지리네. 무기를 잘못 들었어. 아이씨 잡아야 되겠네요. 예. 아이씨 뭐 하자는 거야 이것들이. 야 물량 하나 먹어. 아이씨. 자 캐시 두 개 획득.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다섯 개 더. 어 쟤네들은 원거리 공격을 하네요. 예, 원거리 공격이네요 그죠? 예, 원거리 공격. 자 이거 하나 먹어주고요. 좋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먹어주고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죠? 자 우리 새로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스페이스바 좋습니다. 자 황금 다발 좋습니다. 아이 뭘 강도야. 자 기다려봐요. 자 이제 여기 하나 딱 채워주고 아직 젠이 안 된 것 같은데 좀 사냥하고 있죠? 예 젠이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젠이 안 된 것 같은데 사냥을 좀 하고 있죠? 자, 세미씨 반갑습니다. 에이, 젤이 좀 느리네. 여러분, 여기가 좀 젤이 느리네요, 그죠? 아, 그냥 저로 가야 되겠다. 아유. 대시를 배우면은 그때부터는 좀 이동이 빠르거든요? 대시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나는 오토바이 얘만 있기 때문에. 가자! 야, 가진 않다. 야, 오토바이가 제일 귀여워. 얘가 그 앞바퀴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원래 저 앞바퀴 들고 그 도로 주행하는 게 불법이에요,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이게 불법인데.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우리 직원 엄마 좋습니다. 새로운 스킬을 배웠어. 아유 스킬 배웠다. 야 뭐 배웠냐 바람 가르기. 야 야 토레이도 기가 막히. 야 개쩌는데. 야 졸라 멋있어. 야 클라스 보세요. 지리네요. 넌 또 뭐야. 뭘 야수고야. 경비대장 차후 처치하기. 아 이거 여러분 이거는 보스몹이에요.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 퀘스트 이거 보스몹 잡는 거 하시는 분 같이 하실 분들 72채널로 오세요. 이거 혼자 잡기는 힘들걸? 에 일로 오세요 같이 하실 분들. 에 제가 차후예요. 아 혼자 잡을라나? 아 잡아보자. 그래 난 남잔데. 와 이 새끼야.